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을 이루고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아토닉이란 오음계라는 음악 화성학적 용어이며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그 외 모드 스케일 등의 스케일에서 나오는 음들의 음간격, 그리고 그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화음, 코드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메이저 스케일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놈이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이며 모든 스케일의 기준점이 됩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은 다장조라고 음악책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맨 처음음, 기준점음을 1도 혹은 루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3, 4도 음간격과 7, 8도 음간격이 반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바로 우리는 메이저 스케일, 한국어로는 장음계라고 합니다. C 메이저 스케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D 메이저 스케일은 레, D를 1도로 두고 3, 4도와 7, 8도가 반음 차이가 나게끔 스케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 미, 바샵, 솔, 라, 시, 도샵, 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 가지 더, G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도라는 녀석에 플랫이 붙습니다. 도 플랫은 시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맨 처음 시간에 이명동음이란 친구를 제가 알려드렸었죠. 하지만 이 스케일은 음정, 인터벌 단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C 플랫이라고 무조건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G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솔 플랫, 라 플랫, C 플랫, 도 플랫, 레 플랫, 미 플랫, 파, 솔 플랫,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G 플랫을 기준으로 3도음이 B 플랫이 나왔었죠. 그래서 4도음인 C 플랫을 B라고 표기를 해주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4도음은 G 플랫을 기준으로 네 번째 음인 C에서 요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G 플랫 메이저 스케일.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들은 12개이므로 12키를 이해하시기 쉽게 피아노 관반에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 하는 말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정리해 둔 인터벌, 그리고 화성학 기초, 기본에 관해 정리를 해둔 동영상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 위에 뜨는 이 문구들을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1도 루트를 기준으로 2, 3도와 5, 6도가 반음 관계, 그리고 나머지 음들은 오음 관계를 이루게끔 만든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C 마이너 스케일을 계산을 해보면은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C 플랫, 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3도, 6도, 7도를 반음 낮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강의 때 G 메이저 스케일은 A 마이너 스케일이다 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 A 메이저 스케일은 라, 시, 도샵, 레, 미, 파샵, 솔샵, 라. A 메이저 스케일. 자, 여기서 3도 도샵, 그 다음에 6도 파샵, 그 다음에 7도 솔샵을 반음 낮춰주면은 마이너 스케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A 마이너 스케일은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흔히 말하는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6도, C 메이저 스케일을 여섯 번째 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A 마이너 스케일이 나오게 됩니다. A 마이너 스케일.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C 샵 마이너 스케일을 D 플랫 마이너 스케일 혹은 F 샵 마이너 스케일을 G 플랫 마이너 스케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점은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제가 했었죠. 이 메이저 스케일의 여섯 번째 음을 기준점으로 시작을 해주어야 됩니다. C샵 마이너 스케일, F샵 마이너 스케일. 자, 이번 이미지는 마이너 스케일을 피아노 건반 위에서 적어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이아토닉 코드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다이아토닉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코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각 음을 기준으로 3도음, 장삼도 혹은 단삼도 그음 간격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스케일 안에 있는 음들로만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선 3화음만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쌓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려면 음을 하나하나 건너뛰어서 화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음을 쌓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코드 이름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보통 1도 음을 기준으로 우리는 로마 숫자를 적용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코드, 3도 마이너 코드,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코드, 7도 디미니시드 트라이어드 코드. 자, 이번엔 C 메이저 스케일 기준으로 4화음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겠죠. C 메이저 7,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 도미넌트 7, A 마이너 7, B 마이너 7 플랫 5. 이건 역시 우리는 로마 숫자로 표기를 주로 하곤 합니다.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5도 7, 6 마이너 7, 7 마이너 7 플랫 5. 이것이 바로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메이저 스케일의 여섯 번째 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며 메이저 스케일과 똑같은 음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니 똑같은 음을 사용하는 메이저 스케일의 여섯 번째 코드가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첫 번째 코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번에는 A를 기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 메이저 스케일은 라, 시, 도샵, 레, 미, 파샵, 솔샵, 라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 마이너 스케일은 A 메이저 스케일의 3도를 플랫시켰다. 그리고 6도를 플랫시켰다. 그리고 7도를 플랫시켰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숫자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1-7, 2-7 플랫 5, 플랫 3 메이저 7, 4-7, 5-7, 플랫 6 메이저 7, 플랫 7 도미넌트 7.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기를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